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4월 6일, 자, 국까지까지는 자, 대략 이제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제 급해질 시간이죠. 자, 물론 한국사 한 과목만 놓고 본다면 100일 안에도 뭐 20점, 30점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섯 과목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아무래도 이게 좀 마음이 좀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2012년 3월 1일부터 이제 공식 강의를 시작했는데, 저의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다 보면, 뭐 다른 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검색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고사부 노선, 고사부 노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고사부 노선이 뭘까?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6년 반 동안 일관되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개인 설명회 같은 거 해서 유튜브에다 지금 수십 개를 지금 찍어놨습니다. 학습법 관련해서 어떻게 수험 전략, 다섯 과목, 일곱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 다음에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적은 시간에, 좋은 점수를 받을 거냐.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사만 공부한다 그러면 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히 수업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섯 과목씩 공부하고, 일곱 과목씩 공부하고, 한국사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게 일주일에 평균 8시간, 9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8시간, 9시간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4개월, 3개월, 4개월 안에 90점, 95점 맞을 거냐? 사실 이게 관건이거든요. 아니, 뭐, 일주일에 30시간 한국사 공부한다 그러면 누구나가 할수 있죠. 하지만 일주일에 8시간, 9시간 한국사 공부해서, 물론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3개월, 4개월 안에 85점, 90점, 95점 찍을 거냐? 사실 이 싸움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건이세 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수능 강의를 20년 이상 했지만 수능에서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공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이제 옛날에 올드하게 공시가 나올 때는 공시 한국사 문제가 단순 지식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사료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에 대한 어떤 해석, 추론 이렇게 들어가는 수능보다 요즘에 공시 문제가 더 퀄리티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강사들이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관성이죠. 그냥 머리 글자 따서 드립 따옵니다. 근데 막상 뭐 요란하게 많이 애웠는데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문제 스타일이 자기가 애워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험장 가서 느끼는 거죠. 자, 평상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맹목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머리 글자 따서 맹목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자,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뭐 이런 게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어거지로 애우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약 노트를 멍하게 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제가 진짜 공시 강의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거. 공시생들이 문제를 안 풉니다. 진짜 문제를 안 풉니다. 그래서 너왜 문제 안 푸냐라고 하면 다 하는 소리가 선생님, 이론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론이 탄탄해지면 문제를 풀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론이 탄탄한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살짝 찾아보고라도 괜찮으니까 기출문제부터라도 푸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시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요약노트를 반복하는 것도 공부 방법이지만 문제 푸는 건 반복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문제 푸는 것도 반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문제를 푸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해라. 제가 정말 우리 노량진어들한테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연구실에서 제가 1년에도 수천 명씩 전화 상담을 하지만 해보면 공부하는 시간에 거의 70%, 80%를 인강을 들어요. 자, 근데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인강은 보조수단이거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거든.
늘 제가 6년, 7년 동안 수험생들한테 제가 전화 상담 맨 마지막 멘트가 항상 똑같습니다. 너 강의 적게 들어야 이 바닥 빨리 탈출한다. 명심해라. 강의 적게 들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인강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해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초시생들은 강의 듣는 시간 전체 공부 시간의 60%, 40%는 자기 공부해라. 재시생들은 강의 듣는 시간 절대 30% 넘기지 마라. 전체 공부 시간의 30% 넘기지 마라. 나머지 70%는 자기 공부해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이건 이 세 가지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특히 자, 법과목, 행정법, 행정학, 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 이런 과목은 국어, 영어 빼고는 이게 다 통용되는 큰 원칙입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노트를 멍하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고 하잖아. 저희는 뭐 이론 강의가 아시겠지만 네 개로 쪼개놨습니다. 모두 전범위를 다루는데 제일 긴 이론 강의가 56강짜리 3600분입니다. 자, 그거보다 살짝 배경 설명 살짝 줄인 거. 요게 43강 2500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순환형 개념편이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압축시킨 게 초스피드 개념편이 있습니다. 31강 한 1800분, 1900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진짜 제일 압축시켜 놓은 게 21강 1300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네 개 전부 똑같은 PPT를 사용하고 똑같은 교재를 사용하지만 배경 설명을 얼만큼 줄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강의 시간, 러닝 타임을 확확 이게 줄여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봐봐요. 자, 9급 일행 기준으로 자, 우리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500제 심화가 있습니다만은 500제 심화는 뭐 사실 구준생들이 풀만한 문제집은 아니죠. 물론 이제 구준생 중에서 이미 합격권에 도달하신 분들은 500제 심화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9급 일행 기준으로 하면 사실 9급 일행 정도면 뭐 한국사만 놓고 보면 웬만한 7준생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9급 일행을 합격할 정도면 한국사 내공만으로도 사실 7준생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9급 기출은 저거 한 두 번, 세 번 푸는 건 필수입니다. 저거는 뭐 아마 이미 지금쯤, 100일 남긴 지금쯤 되면 뭐 다 두 번, 세 번 정도는 돌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7급 기출을 다 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7급 기출을 푸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너무 범위를 이제 자꾸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는 문제. 이게 7급에 좀 지랄 맞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동안 구준생이라면 꼭 풀어볼 만한 자 7급 기출 문제를 뭐 겹치는 중복 주제 똑같은 문제 같이 쳐내고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 이런 거 좀 같이 쳐갖고 엄선 300제라고 있습니다. 9급 전국 일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필수입니다. 이 정도는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 500제 기본은 9급 전국 일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 OX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똥개 훈련하는 용도인데 요건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하면 좋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면 뭐 요건 뭡니까? 건너뛰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 이 둘 중에서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500제를 하는 게 더 낫겠죠.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더 나을 거고 내공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걸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모의고사는 완전히 재패를 하고 있죠. 자, 시즌 1, 2, 3 합쳐갖고 1년에 10만 부씩 나갑니다. 자, 뭐 이론 강의는 어디서 여기저기서 들어도 모의고사는 다 우리 거 푼다는 거, 고정문내 푼다는 거 이건 뭐 한 3년 전부터 거의 공식입니다. 공식. 자, 시즌 1, 2 정도는 전국 일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뭐 이 정도면 풀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 시즌3는 사실은 7급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9급에서 진짜 합격권 극
각각 내공, 상당한 내공에 도달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도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사실 이게 한국사 공부가 절대 지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습 효과도 높습니다. 일주일에 8, 9시간 공부했는데 이거 한 3개월이면 다 합니다. 진짜 이거 3개월이면 일주일에 8, 9시간 한국사 공부해도 이거 다 합니다. 사실 이거 강의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강의 들으라고 하는 거 솔직히 여기는 시즌 1, 2에서 틀린 문제 위주로 강의 들으라는 정도 하지만 제가 이거 강의 들으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니 해설 자세히 돼 있고 그 다음에 통계도 나와 있는데 이걸 수천 명씩 이거 모의고사 수천 명씩 많이 칠 때는 5천 명이 시험 쳐갖고 온라인으로 쳐갖고 그 결과 통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뭐 굳이 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경우는 원래 강의 안 듣는 거거든요. 기출을 강의 들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출은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알겠죠? 자, 9급 일행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급 이제 컷낮은 직렬. 뭐 교정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좀 뭐 9급에 좀 컷이 좀 낮은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 9급 컷낮은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9급 기출을 두 번, 세 번 풀어보는 건 필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7급 기출 엄선 300제는 요거는 선택입니다. 옵션입니다.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 봐가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500제 기본이나 기출 OX도 자 이것도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요 두 개 중에서 내공이 좀 되면 요쪽을 내공이 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요쪽을 아무래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모의고사는 시즌 1은 그래도 필수고 시즌 2는 선택사항입니다. 시즌 3는 손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자 공단기에서 상당히 이제 의욕적으로 이 콘텐츠 개발에 상당히 이제 뭡니까 이게 좀 투자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과목마다 1200문제씩 그래서 이제 6000문제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들한테도 이제 보내주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문제를 좀 봤습니다. 봤으니까 문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앞으로 여기는 이 그 500제 심화 앞으로 출간되는 500제 심화나 자 또는 이제 저희 그 동력 모의고사에 일부 반영을 좀 할 겁니다. 뭐 그 1200문제를 뭐 그러니까 여러 강사들이 쓰니까 저도 뭐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좋은 문제 특별히 다 문제야 다 좋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아 이건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건 이제 강사의 어떤 취향이 있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사실 여기나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실제 시험보다 모의고사가 5점 딱 더 어려워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실제 시험보다 지금 이제 노량진의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황당하게 어렵거나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 강사가 지가 수업에서 지 교재에서만 나오는 걸 주로 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어떤 보편성,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난이도도 실제 시험과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스타일도 요즘 문제 스타일과 한참 거리가 멀고 자 그런데 저는 실제 시험보다 딱 5점 어려운 게 그게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1200문제를 저도 다 쓰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실제 요즘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 실제로 난이도와 정말 이건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신경계약 문제가 저는 사실 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이제 이렇게 1년에 저희 연구실에서 새로 개발하는 문제만 저희 연구실에서 1년에 보통 1500문제에서 2000문제 가까이를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실제로 우리 연구실이 이제 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출 변형이나 이런 것은 실제 난이도를 잘 맞추고 기출 변형 같은 걸 잘 하지만 신경량 문제는 아무래도 이건 진짜 머리를 쥐어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출 변형 문제 다섯 문제 만드는 것보다 신경량 문제 한 문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공단기에서 한국사만 1200문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걸 기대하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신경약 문제가 좀 있을 거다. 자, 신경약 문제가 최소한 한 10% 정도는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고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 고 신경약 문제 그런 문제들 위주로 모의고사나 500제 심화에 저도 좀 반영을 좀 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일주일에 9시간에서 자, 8시간 또는 9시간 또는 10시간. 지금 한국사 12시간 이상 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제일 적당한 건 8시간 또는 9시간 또는 10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게 자, 대략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4주, 15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4주, 15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해야 140시간입니다. 그 140시간 동안 앞으로 할 수 있는가와 할 수 없는가 이걸 잘 구별해서 자, 계획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건 자, 여러분 어떻다? 좀 문제 위주로 공부해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그 1월 달부터는 정말 모의고사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푸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풀어보다 보면 딱 나와요. 아,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구나. 금방 나옵니다. 그걸 진단하고 나서 공부를 하면 자, 한국사 같은 과목은 사실 한 달 정도만 진짜 바짝 하면 충분히 15점, 20점은 금방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이드를 듣고도 만약에 감을 못 잡겠으면 우리 연구실에 주중 오전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전화로 1대1로 자, 여러분들한테 맞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자, 커리큘럼 안내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